민방이 부러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레이맨 리뎀션 정주행 2일차 한번 들어갈 건데, 제가 영상 1부는 여기 이 꿈의 숲 드림 포레스트 지금 현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다 갔었고, 그 다음에 밴드랜드를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다 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스테이지에서 제가 마지막 그 선물함 여는 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그 추가를 했었고, 네, 이따 오세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빼먹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아직 못 가는 데가 하나 있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블루마운틴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제가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 영상에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 제가 그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 레이맨 리뎀션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그 주먹하고 파워 설정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이거 틱 마그넷 저 이거 샵에서 샀고요. 아, 여기는 숙여야 되네. 틱 마그넷 저는 샵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안 띄워도 되네. 굳이 막 틱 하나 먹겠다고 막 목숨 걸고 막 뛸 필요는 없게 됐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 이거 성공했다. 저거 처음에 안 됐거든요. 자, 여기 원래는 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 피 먹고 이렇게 가서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이 여기 있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이 감옥이 어딨냐면요, 요 사이에 있어요. 이거 그리고 뭐 더 없죠? 그러면 하나, 둘,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오, 이렇게 있었네. 새로운 거 찾았죠? 갈 수 있는데 못 간 거였어. 못 찾고 안 간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임파서블 점프 업적이 달성이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엔 저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원래 길이 더 있거든요. 뭐 어쨌든 메이저리그가 거의 지금 막장이 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안돼. 에이, 안 갈래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영상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역시 자석의 위력이야. 여기도 이게 있죠. 자석의 힘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다 먹었잖아.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네 세이브 돼요. 돌아갈 수 있는데 뭐 한 거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블루마운틴은 여기부터 가는거죠? 맞아 임마. 킹 마그넷을 붙여놨기 때문에 한 다음에 내려가세요. 네, 이렇게 타면 되고요. 놀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세 개째 자, 두 번째 뭐 생겼나 좀 가볼게요. 뭐 없고요. 오, 저 위에 뭐가 있죠? 내려가 볼까요? 올라가서 내려가고 아이고 그냥 빨리 넘어가면 돼요. 얘는 찍고 피 먹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생겼죠? 뒤로 가보라고 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짜잔! 다시 여기 가볼 수 있다? 아까 미스터 스톤이 막 쫓아왔던 거기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요 위에는 뭐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못 올라가죠. 자,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자, 개수. 네, 감옥은 다 발견을 했는데 지금 뭐가 없죠. 오, 여기 틈새가 뭐가 있었어. 헐, 또 쫓아와. 의미가 없는 거였네요. 그냥 빨리 갈게요. 아, 저렇게 날아가는 거였네요. 탈출구가 여기가 하나가 또 있는 거였어. 네, 100%.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죠, 일단은. 길은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생겨요. 저거는. 여기는 보너스가 없죠. 여기서는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하면, 근데 지금은 여기는 못 가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면 렉 걸렸네, 쟤. 자, 역시 오리지널처럼 여기도 길이 있죠. 마워사 이거 먹으려고. 자, 뭐 없죠? 에이,
했어요. 아, HP 하나밖에 안 남았네? 조심해야 되겠다. 아, 저게 있네요. 저 올라가야 되는데. 이따 뭐 또 와야 된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기 뭐 또 올라가는 게 있죠. 일단 찍어 놓을게요. 다시 가야 돼, 여기는. 이 특징.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팅이 그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가라고 하죠. 구름이 생겨있죠. 이 구름을 타고 가면 지금 이제 마법사하고 선물 상자까지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감옥만 다 찾으면 돼요. 이 하드락스에서는. 에라이씨. 그리고 여기는 그 뭐냐 그 가만히 있어도 화면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오, 저기 뭐가 있죠? 올라가는 길 있지. 어, 이게 올라가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요, 저기 한번 없어지면 그 뭐냐 다시 스폰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없애놓고 안돼. 다시 올라가서 기다리세요. 내려가야죠. 찍어놔서 괜찮아요. 팅 막은 찍어놔서 괜찮아요. 아까 다 갔다 왔던 데죠? 저기는? 아이고. 그리고 저기는 여는 방법이 이거였고. 그리고 저기는 아까 다 먹었죠? 그래서 괜찮아요. 아이고. 헐.
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그 팬게임으로 만든 건데, 핀란드 출신의 그 팬이 만든 팬게임이라는데, 그러니까 유비소프트 지원이 없는데 훨씬 더 그래픽은 고퀄에 그 뭐냐 그 스테이지 볼륨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막 새로운 세계도 있어. 그래서 막 그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도 있어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키 조작감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의 조작감은 더 쉬운데 기다리고요. 됐어.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그치, 이러면 되지. 라인업까지 한 시간 내려가 볼게요. 역시 뭐가 있어요. 난리 났지만 더블 파워가 있으니까 괜찮고, 먹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사진. 저거 롤링스톤 렉 걸린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야지. 그 아이템샵에서 그 팅 마그넷을 사가지고 팅이 막 자석처럼 끌어들어와요. 그래서 그 팅 모으기에는 훨씬 편해졌어. 저것도 자석이 되네. 헬리콥터 길이 이런 거는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다음 경기 확인이요? 글쎄요. 그것까진 아직 모르겠어요. 다섯 개. 위험했어요. 저기 내려가면 뭐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뭐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역시 뭐가 없네. 어이? 괜찮아요 뭐. 키는 여기 있으니까.
스테이지가 하나 더 있나? 스테이지가 하나 더 있으면 뭔가 다행이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백샷. 더 없나? 더 없네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 생각해보니까 네, 못 가는 길 하나 있네. 못 가는 길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로 할게요. 요 버전에서는 그 모기가 네 세 개마다 이렇게 그 같이 파트너로 가는 게 있어요. 어차피 팅은 자석이기 때문에 좀 그냥 편한 자리에만 있어도 돼요. 굳이 이 자리를 맞춰갈 필요는 없어요. 사진. 이러면 되지? 저거 하나 따겠다고. 저거 아이템 하나 따겠다고 뭐 한 것인가. 오이씨. 야, 맞을래? 이거 따고 잠깐만 저거 죽을게요. 안돼. 다시 이거 마법사 들어가야 돼서 저거 마법사를 따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이거나 먹어라. 안와. 됐어요. 저거 마법사 아이템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미러리스 DSLR 카메라 값이 본체 값보다 더 나간다고? 그러겠지. 모기침 발사. 복침을 쏘면 안 되겠어. 쟤 맞아 나갈 수도 있어. 어, 안 쏘는 게 낫네요. 오,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낫게. 오케이, 이거 먹었고요. 됐어, 이제. 이제 그냥 가면 돼. 나는 C920이 아니고 922인데? 나는 922예요. 920을 애초에 쓴 적이 없는데.
사나, 씨. 안 와. 비슷하진 않아요. 프레임이 달라요. 근데 사실 DSLR 안 가도 되는 게요. 브리오가 있어요. 근데 미러리스면 이제 다른 촬영도 막 용이해지고 그러긴 하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브리오가 또 있지. 브리오가 더 좋아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기타 잃어버렸다고. 미스터 스톤이 기타를 어딘가 숨겨놨는데 여기 있는 돌 다 깨야 돼요. 네, 지금은 저기 못 가요. 여기 있는 돌들을 다 깨면 마지막 돌에서 네, 기타가 나오죠. 기타를 돌려주면 네, 슈퍼 헬리콥터가 나와요. 근데 별로 조작감은 별로 안 좋아. 별로 조작감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점프를 놓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누르는데 그 가속 붙는 데게 시간이 걸려요. 좀. 그래서 이러는데 시간이 걸려. 주체가 안 돼. 찍고 중간 저장. 라이너 보통 네, 1시간 전이겠죠? 저주를 끊어야 돼요. 공격수 다 돌아왔는데 글쎄요,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죠? 솔직히 이거 슈퍼 헬리콥터 구간 여기 솔직히 좀 컨트롤 힘들어요. 으이씨, 저기에 뭐 있어? 저 밑에 이렇게 좀 감속해가면서 저걸 먹으면 뭐가 생기죠. 됐다. 이게 극세사 컨트롤이 힘들어. 저거는요, 오씨, 이거 맞추기 힘들어. 몰라, 사진부터 찍어놔. 여기 웬만하면 한 큐에 끝 스테이지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됐다. 오, 이렇게 컨트롤. 근데 컨트롤 하기 되게 힘들어 지금. 그냥 낮게 가. 여기서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다 못 끌어들이네. 오, 피. 휴, 거의 다 왔어. 됐어요. 오, 힘들어. 씨. 여기는요. 피. 어, 그래.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저거 제한 시간 내로 이거 못 자르면 빠져 죽어요. 이거 제한 시간 내로 못 자르면 됐다. 한 번에는 못 자르네 이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숨겨져 있는 뭐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대로 끝나는 건데 뭐가 있죠? 씨, 이거 타고 내려가야 돼. 됐어요. 자, 여기는 씨앗을 먹어야 돼요. 여기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빨리 올라가야 돼. 살았다. 자, 저기를 못 올라가요. 그리고 원래는 절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그냥 맞으세요. 사이에 뭐 없어요?
가보면 알아.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감옥 4개? 그건 맞아. 타고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점프를 이렇게 더블로 하면 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놓고 감옥 깨고 뭐 없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피 아껴야 되는데 아 저 보너스 안 못 먹었다. 여기는요 이렇게 한 번씩밖에 못 때려요. 이렇게 아마 이제 여기서 한번 어려운 타이밍 한번 나올 거다.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거 이렇게 한번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헐, 이게 안 되네. 맞으면 안 되는데. 열 대나 때려야 돼. 꼭 맞네, 이거 한 대를. 안 된다. 아이고야. 이 보스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 보스가 많이 어려워.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면 안 맞는군. 봤어. 하나 던지고 둘 셋. 에이, 하나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뛰어. 이게 아닌데.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거든. 이제 방법을 알았어. 여기서 이 방법.
됐다. 방법 터득이 좀 오래 걸렸어요. 자, 스테이지가 한 번 더 있어요. 보스는 여기서 클리어야. 근데 보스는 없는데, 네, 보스는 없는데 스테이지가 또 있다는 거. 여긴 보스는 없어요. 미끄러. 사진 찍고. 역시 뭐가 생기죠, 저기. 사진을 찍고 가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잠깐만요. 감옥 3개. 사진 찍었고 뭐 있나 한번 볼게요. 뭐 있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에나 씨.
됐다. 에라이. 뭐 찍었으니까 괜찮아요. 이러면 돼요. 괜찮아요. 아, 그냥 끝나는 거였구나. 잠깐만요. 개수 확인. 4개. 헐. 다크툰이 있었어요, 역시. 4대면 끝나요, 근데. 얘는. 2대 때렸죠? 헐, 잠깐만. 감옥이 다 안 열렸는데? 자, 이제 저 스프링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요. 자, 이제부터 이거를 타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 갈 수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갈 수 있었던 데가 있었죠? 여기서 빨리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하면 저장이 돼요.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마법사가 없지? 아, 여기는
왜 없는지 알아. 자, 이제 아까 못 갔던 데 한번 가야죠? 키가 헷갈렸어. 이제 여기를 가야죠. 다 먹었어 이제. 나가면 돼요. 나갈 수 있는 뭐가 안 생기네요. 아, 요 밑에. 이 밑에를 갔다 와야지 생기는 거구나. 어, 구름이 생겼네요. 오,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대. 저기를 반동 타고 날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감옥. 아무래도 거기 제가 중간에 시간 엄청 빼먹었던 부분은 아마 그 본 채널에는 아마 편집해서 올라갈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어? 뭐야? 씨, 겁나 어이없네. 이렇게 가라고? 네, 저장됐죠. 겁나 어이없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네, 블루 마운틴은 끝났고요. 그 블루마운틴까지 끝났고 이제 그 스프링 탈 수 있으니까 여기도 그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줄게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생겼어.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대로 가면 다시 올라가서 끝. 그러면 네, 여기까지 감옥이 다 됐고 아마 이거 그치 감옥 총 50개 넘었죠? 그러면 네, 이제 기본 파워가 늘어나요. 그래서 일로 가면 이제 감옥 도합 120개가 넘으면 또 오겠다고 하네요.